오늘은 여러분께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면주 아나운서라는 여자를 알고 계신가요? 이 여자는 본인 입으로 원한다면 엄마가 되지 않는 건 어때요? 사람들은 아기를 꼭 낳아서 키워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럴까 대신 낳아줄 것도 아니면서 너무 쉽게 참견한다. 여성은 당연히 모성애가 있고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된다. 나는 엄마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이면주 아나운서 본인께서 직접 말을 했죠. 그녀는 여자에게 모성애를 강요하지 말라 말하고 아기를 낳아야 진짜 어른이 되고 아기 안 낳으면 후회한다 라는 말을 쓰레기 같은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에 본인이 직접 인스타에 올린 내용이죠. 그리고 그녀는 페미니즘이 왜 격렬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며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페미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본인이 페미라는 걸 공공연하게 밝히고 여자에게 여성스럽다라는 말을 하면 화가 난다고 공중파에서 밝히기도 했죠.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열렬한 페미의 지지자이자 신봉자입니다. 하지만 이면주 아나운서는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돈 많은 백인양 남과 결혼을 하게 되죠. 재밌는 건 다니엘 튜더 이 사람은 과거 곽정은이라는 꼴페미랑 만났던 남자입니다. 페미들 역시 돈 많은 양남 백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비혼 비연애를 해야지 여성만의 보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페미니스트 이면주 씨는 놀랍게도 이번에 임신을 했습니다. 본인께서 여자는 모성애가 없어도 되고 나는 엄마가 되지 않기로 했다는 책을 리뷰했는데 어째선지 몰라도 멋진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차 뒤에 신생아가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 중입니다. 느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직접 써서 붙이게 되죠. 여가부에서 주는 광고를 받아서 진행할 정도로 페미의 진심이던 여자는 그토록 미워하던 아기를 낳고 모성애가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자신의 아기의 안전을 위해 저런 글까지 써서 올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모성애가 지극한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나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걸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페미라고 입 털면서 모성애를 강요하지 말라는 말만 안 했어도 이 내용은 논란될 일이 없겠지만 본인의 아가리로 털었던 내용이니 업보가 돌아온 게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우리 페미년들은 결혼하면 페미하던 사람도 임신 금방 하는 듯 늙은 남자 만나서 후다닥 임신하고 애 하나 있으면 적적하다고 둘째 낳는 거 어이가 없다. 페미라고 쇼컷에 탈코하던 친구 결국 결혼한다. 돈 많은 8살 연상에 다리 벌리는 페미 여자들. 내 주변에도 페미였다가 회사 그만두고 취직하고 싶어서 임신하고 싶어 미치는 페미도 있어.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멋진 페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며 남성을 비난하고 혐오하던 여자들은 결국 나이를 한 살 두 살 처먹기 시작하면 그토록 혐오하던 남자들에게 설거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여자들이 우습지 않으신가요? 이게 페미들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 한국 여자들의 근황인 겁니다. 모성애를 혐오하던 여자는 결국 모성애가 넘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찌 페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까요? 페미하는 여성분들은 제발 한번 페미 시작했으면 남자들 인생 망치지 말고 남자 만나지 말아주세요. 그토록 증오하는 한남들에게 다리 벌리면서 아가리로는 페미를 외치는 게 비페미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페미들의 이중성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은 당연히 모성애가 있고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된다.